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입니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포괄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근데 잘 사는 것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게 또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숙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성품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길이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마가복음 5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편한 장소가 어딘가요? 아마 누구에게나 전부 다 가정,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만일에 집이 편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집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싶은 그런 환경이 돼야 돼요. 또 남편과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집에서는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볼까 뭐 등등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제일 그냥 편하게 내 모습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죠. 물론 너무나 그렇게 편하게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갈등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집, 사람이 제일 편한 곳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제일 편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 그대로 전혀 꾸미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게 잠자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아주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있으면 제일 편한가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되는 질문인데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불편하신가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불편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직장 상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직장 상사뿐이겠어요. 또 내가 존경하지만 내가 어떤 상당히 연배 차이가 나는 어른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도 편하지는 않죠. 뭐 그런 존경하는 어른 만나서 식사를 대접해 드린다든지 또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존경하는 분의 얘기를 듣고 또 그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지만 친구처럼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것처럼 편하지는 않죠. 좀 어렵지요. 어쨌든요. 내가 누구랑 있으면 참 편한가? 행복한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 아빠,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다 지지해 줍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를 원해요. 부모도 가진 능력 또는 재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어느 부모치고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아마도 누구에게나 아 제일 편한 거 그러면 친구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뭐 나이가 한 50대 또는 60대, 70대가 들어서도 고등학교 때 친구 또는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그냥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 처지에서도 서로가 옛날 생각하면서 뭐 편하게 얘기하고 너네 그리고
어릴 때 그냥 서로가 편하게 욕하면서 했던 얘기도 하고 친구처럼 편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자, 우선 아주 간단하게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자, 편하다. 그 앞에다가 아니 붓자를 붙이면 불편 이렇게 되지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일 텐데요. 근데 한번 너무나 당연하게 뻔한 대답이 나올 텐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아유, 그 목사님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불행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행복이냐 불행이냐 요구하고 편하냐 불편하냐 이거는 조금은 다르죠.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편하지 않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긴장해야 되고 또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편하지 않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확실하게 불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콱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 짓는데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죄 짓는 데는 대단히 불편해집니다. 무지무지하게 신경 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데 편하면 그 인생이 어떨까? 죄 짓는데 편하면 삶이 잘 풀릴까요? 아닙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참 묘해서요. 죄는 우리에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죄 짓는 그 당시에는 죄가 무지무지하게 달콤합니다. 마약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또는 어린아이가 이가 자꾸 썩는데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또는 단 케이크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케이크 먹을 때 그때 고통스러워요? 안 그렇잖아요. 달죠.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나중에 이빨이 썩어서 충치가 생기고 그럴 때는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죠.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죄 짓는데 불편해집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죄 짓는데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혹시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조금 불편하고 그럴 것 같다. 근데 예수님 무지무지하게 좋은 분입니다. 적어도 제가 체험한 예수님, 제가 무슨 이런저런 못난 모습 또 못된 것도 있고요. 또 남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딱 지적하고 매번 혼내시고 보니까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참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편한 친구처럼 그야말로 고등학교 어릴 때 친구처럼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친구다. 제가 오늘 길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산비탈이나 여기에서 치던 돼지떼들이 몽땅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려고 그리로 왔어요. 그런데 돼지떼는 한 마리도 없고 아니 그만 돈 돼지떼 다 어디 갔지요? 전부 다 미쳐 날뛰면서
바다로 빠져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마을 사람도 전부 다 아는 그 산비탈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 우리 마을에서 빨리 좀 떠나주십시오. 그들은 왜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일까요? 우선 얼른 생각해 보면 이 양반이 있으면 돼지떼 2천여 마리가 지금 바다에 다 빠졌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올지 모르겠다. 이 생각도 했음직하지요. 뭐 그거 하나는 이해가 가요. 사람 살면서 경제적인 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서 미쳐서 날뛰던 사람이 온전해졌잖아요. 이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 자신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늘 하루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편애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행복해하면서 오늘 하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제 손 그리고 우리들 손 꼭 붙잡고 가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거기 같이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멋지게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